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안에 출구 전략 실행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강세를 잇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중국 금리 인상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수 합병 호재로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선진국의 한국 내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입법 논란과 대기업 반발을 부른 준법 지원인 제도에 기업 부담 최소화 원칙에 공감하고 이 제도를 10대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최현정입니다. 밤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실전 투자 전략 잡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인데요.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추려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 그 매수 상위 종목과 또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은 또 여전히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대한 사랑이 꾸준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세 번째는 KB금융, 네 번째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고가를 갱신을 하게 됐죠. 다섯 번째는 현대중공업으로 매수를 하는 형태가 나와졌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상승세가 괜찮습니다. 자, 기관 역시 하이닉스도 동반 순 매수하는 형태 보여줬었고요. 삼성 SDI 그리고 한화케미칼 GS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어제 장중 신고가가 나왔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를 보여줬었고 GS 같은 경우에 예, 어제 다시 상승을 보였는데 정유주가 급락했다가 상승한 원인 역시 기관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죠. 엿새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샀을까요? 예. 일단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멜파스, 그리고 ELK, 실리콘웍스, 그리고 태광, 한국정밀기계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을 한번 살펴본다면 셀트리온, 성화이텍, 진성TEC, 멜파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 쪽 그 상위 종목을 보시면 멜파스, ELK, 실리콘웍스가 집계가 돼 있는데 그 어제 태블릿 PC에 관한 그 삼성전자 수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은 좀 IT 부품주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관도 멜파스를 매수를 하면서 좀 IT 부품주에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아울러 마찬가지로 조금 최근에 좀 성화이텍이 그 상해를 많이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또 성화이텍이 또 상해 짓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7일날 방사성 비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인 크리넨사이언스 그리고 대정화감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마감 증시 살펴보죠. 김성란 대표님. 네. 전일 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일단은 미국은 혼조세 마감을 했고요. 유럽 시장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은 유럽 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심이 다소 위축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 중국은 좀 쉬는 날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 또 지준율도 인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쉴 때에 그 충격 없이 또 지나가는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유럽 시장에 좀 그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그 무디스가 또 포르투갈에 대해서 신용등급 한 단계 더 낮춰놨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유럽 하락 마감의 요인들로 좀 꼽혔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 출구 전략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에 의해서 좀 그 투심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6월까지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은 일단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조금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차, 4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얘기가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기 종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사라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미국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됐고, 그러한 그것에 따른 그 긴축이 이제 정책이 긴축 정책이 들어가는 시점이 과연 올해냐 내년이냐라는 이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앞으로는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그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은 어제도 그 청명절을 맞아서 휴장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를 좀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좀 일시적인 그런 좀 변화는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 아주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나 지금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인플레 상황들이 상당히 좀 그대로 놔뒀을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적절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정책들이 나와주는 것이 오히려 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국의 기조는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증시까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 증시도 1%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좀 얄미운 구석이 좀 많죠. 어제 뉴스 보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초등학생들도 참 고사리 손으로 그 돼지저금통을 좀 모아가지고 성금도 내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말도 없이 대량의 고농도 그 방사능수를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유출을 일부러 유출을 하는 그런 영향들이 좀 그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좀 그 한편으로 좀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를 좀 배신으로 갚는 좀 네. 그런 얄미운 생각도 듭니다. 자, 그에 따라서 수산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수산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좀 뭐 반짝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어떤 해류가 뭐 2년, 3년 지나서야 우리나라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겨우 하지만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해류만 움직입니까? 아니죠. 물고기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정어리 같은 경우에도 뭐 칠레까지 갔다가 우리나라 다시 왔다가 뭐 이러는데 그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좀 그 수산주 쪽도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다면 우리가 굶고 살 수는 없을 텐데 뭘 먹으면 좋을까? 7일날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비가 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또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닭고기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 관심 있게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쪽과 저쪽 여러 가지 쪽으로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내 증시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성난 대표님의 의견이셨는데요.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해도 쉬어가는 듯 보였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상승해 주더라고요. 네, 오전장만 해도 그래서 그 마음 편하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로 쉬어가는 정도는 좀 괜찮다. 또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큰 타격이 없이 일단은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땡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고 일단 지금 시총이 벌써 1200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은행주, 보험주에 대해서는 아직 신규 진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그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또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좀 과연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그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단기 그 좀 이렇게 상승에 따른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좀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오늘이나 내일까지 더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매수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은행주를 담는다 그러면 뭐 보험주를 담는다 그런다면 그 비중의 한 10% 정도만 소량으로 일단은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6일 연속 또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내일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이 좀 많이 유출이 될 거다.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방사능주가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주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D모터스, GNG인텍, 삼양옵틱스 같은 작년 이맘때쯤에 급등을 보여줬었던 기존의 전기차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3년 안에 2,500대 전기차를 지금 돌리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어제 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 또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늘리고 또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AD모터스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의 지금 상한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쫓아가셨다가 괜히 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이라면 매매 잘하시는 분이라면 기회를 노려서 수익 내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마시고 차라리 뭐 삼성 SDI랄지 뭐 이러한 좀 큰 오히려 2차전지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용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 시장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그 상승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고유가 상태가 가장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가 좀 부각을 받는다, 더 받는다,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도 관심 있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유럽 쪽부터 살펴볼까요? 예,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좀 중국 금리 인상과 그리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장 초반에 약세를 이어가는 영향이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런 그 약세 출발을 했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M&A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낙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유럽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금리 기준금리 인상인데요. 중국이 민은행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중국 1년물 대출금리가 0.06%에서 6.31%, 예금금리가 3%에서 3.25%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9%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지난해 11월 기록한 28개월 최고치인 5.1%에 근접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조금 해석이 양분이 되고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조금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조금 억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조금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조천 조치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포르투갈 신용등급인데요. S&P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난 뒤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디스에서 또 신용등급을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 그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매기는 투자 부적격 등급이 한 3단계 정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 그 포르투갈의 정치와 그리고 부채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번 등급을 매긴 배경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월 5일날 열리는 총선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간에 유럽 재정 안전기금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로존 회원국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금리 인상과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 신용등급 조정이 일단은 둘 다 예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장의 충격이 크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했을 경우에 시장이 한 2%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큰 하락세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장중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포르투갈의 악재 이 두 부분이 시장이 이미 예견된 일이고 시장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포르투갈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묵은 악재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따 전략 부분에서는 중국 기준금리를 인해 가지고 중국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내수 관련 업종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표가 ISM 비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 FOMC 통화록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 회의인 줄 알았는데 그 통화록 공개되라고 조금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일단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비제조업 지수를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동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 수출 국가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제조업 지수, 생산 지수를 보셔야 되는 게 맞지만 미국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GDP는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비와 관련된 업종인 호텔, 금융, 그리고, 그 외 레저라든지, 그리고 호텔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쪽이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업종이죠. 그렇죠. 서비스 업종의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매출, 그리고 실적 부분이라든지 괜찮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서비스 업 동향이 적절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전월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 59.7에서 57.3으로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하락은 했지만 해석은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장세가 약간은 식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비싼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지출을 조금 낮추는 요소가 됐지만 경기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3월 그 통화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 내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견이 좀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파 같은 경우 좀 강경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같은 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선 조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그 경기 최근에 그 고용 시장이 상당히 회복이 강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 회복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최근에 2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인 6천억 원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조금 온건파 같은 경우 비둘기파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최근에 주택 시장 같은 경우 지표가 상당히 호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을 보신다면 건설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취업 자수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택 시장 그리고 건설 시장이 호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2008년도 시장이 충격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뭡니까 건설과 관련된 대출 채권들이 부실이 왔었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실이 건설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에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렇게 대립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각이 8시 16분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어떤 리포트들을 오늘 내놨을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국내 증시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전일 중국의 기습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로 실질적 매수 에너지가 아직 부진하다면서 종목별 순환매 흐름 속에 주도주의 장세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 및 원화 강세와 이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인 음식료, 유통, 은행주와 외국인 매수 종목인 전기, 전자, 화학,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LIG투자증권은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올 초부터 증시의 불안 요소였던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며 더욱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조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화 강세, 인플레이션, 중국 제조업 지표 회복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업종별 영향력을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각 증권사들이 지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라는 의견으로 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양증권 의견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반상이라고 요약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짧은 숨 고르기 이후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정도 만에 장중 저점 대비 250포인트에 달하는 빠른 반등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템포 조절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템포 조절이 나타나더라도 차익 매물을 원만하게 소화해내면서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악재들의 위력은 희석된 반면에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W자형 반등을 이끈 매수 주체는 단연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재개나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리밸런싱의 완화 그리고 신흥국의 긴축 강도 약화 등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의 유동성이 이끄는 상승 흐름은 유효할 전망입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달러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적 완화 정책 2탄이 종료가 되는 6월 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펀더멘털 개선을 반영할 경우에 당사가 예상하는 분기 중에 2300포인트 선 도달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험 자산 선호가 재개되면서 한국으로 자금 유입이 급증한 영향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을 유지하려는 기존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나서 환율의 하락을 용인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무역 수지를 둔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환율 하락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역시 기업 이익 감소나 경기 둔화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원화 강세로 인한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 환율은 방향성보다 그 속도가 더욱 중요한데요. 추가적인 달러원 환율 하락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내일 22 정책금리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달러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지만요. 일회성 이벤트가 종료되면 달러화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환율 변수가 시장 흐름을 좌우하지는 않더라도 업종이나 종목별 선호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만큼 원화 강세야 1분기 실적을 동시에 고려해서 금융업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1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화학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IT나 철강 등도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전소영 연구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 연결해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21분 이제 개장을 한 3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대박 전략, 투자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 일단은 중국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오늘 시장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일시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지금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자금은 거의 그 장기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다만 지금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그러한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그동안의 전 고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돌파가 되고 나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전문가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전략들을 많이 수정하고 있게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적인 분석 상황에만 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줬을 때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시장의 흐름이 조금 그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자금까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율의 좀 하락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기 때문에 어제와 동일하게 환율 하락 수혜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강, 항공, 유통, 금융 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어떤 그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 조정을 해준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한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건설주들도 지금 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은 지금 뭐 일부 또 분할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건설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도 지금 반짝반짝 좀 많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테마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중에서는 저거 보기에는 닭고기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뭐 오늘 꼭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시켜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장 전망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어저께 발표가 됐던 중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연준에 대한 통화력 공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오늘 지수 때는 2150 그리고 2120 사이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2150 해야 20포인트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시장 지수를 봤을 때 한 0.7% 정도 상승폭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위쪽으로는 2150에서 2160 정도 밴드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15일째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될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선물 동향 같은 게 매도 우위를 보였다가 최근에 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쪽에서 현물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를 나서주면서 현물과 선물 매수 나서주면서 시장을 좀 더 이끌어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최근에 조금 개인들한테 좀 불행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들이 최근에 매도를 최근에 그 항상 제가 2120포인트, 2100포인트에서 고점이라고 좀 말씀드려서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던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근 그리고 예전의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사고 기관 쪽에서 한다면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사고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아준다면 좀 더 위쪽으로 더 나아주는 움직임은 나아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항상 제가 좀 올려서 전략을 수정하면서 상승과 조정이 6대 4 정도 버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승 쪽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정 쪽에서는 항상 외국인의 매도는 돌변하면서 나옵니다. 항상 언제가 될지 모르게 항상 매수했을 건 하다가는 한순간 매도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대비를 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21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지수대는 2150포인트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이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2150에서 60까지 좀 위쪽 상단을 열어두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제 업종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IT와 금융, 음식료, 항공, 여행주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여전히 예. 같은 시각이신가요? 네, 여전히 같은 시각입니다. 예. IT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이 좀 2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조금 전에 그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M&A 호재에 관한 소식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IT 업종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중국의 긴축 뭐 금리 인상이 얘기가 금리 인상을 그 실시를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시아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재 물가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조금 예상되는 은행 그리고 보험주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은행의 적금 예금금리가 상당히 적은 금리다. 근데 금리상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고금리에 대한 매력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금 그 유동성이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기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 부분에 대한 예대금리 마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조금 미국에서 판매가 조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시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와 주택은 소비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그쪽에서 시장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또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금리 인상이 했을 경우에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차이나킹, 차이나하오란, 중국 식품포장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 큰 영향 없겠지만은 관련주들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고성 같은 경우 싱가포르 시장에서 조금 그 매매 거래 정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비와 차이나하오랑 그리고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게 소비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은 지속적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소비 관련 기업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락앤락, 아모레퍼시픽, 베이직하우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조금 전에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화 강세에 대한 업종도 간단하게 짚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음식료 업종 그리고 항공 여행 그리고 유통 3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그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원화 강세 기조는 기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쪽 업종들이 조정을 보인다면은 조금 저가 매수의 관점을 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언급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2, 3일 정도 그 여유를 두고 한솔케미칼, 코오롱인더, 제일모직 그리고 KB금융, 삼성전기, SNU, 현대미포조선 이쪽으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면 아울러 또 관심 종목으로 추천이 또 나을 것이고요. 예, 자 이제는 종목 얘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님, 오늘장 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지금은 계속해서 단기로 볼 종목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단기 종목으로 좀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엔텍인데요. 코엔텍은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으로 실적이 또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이 이 코엔텍에 대해서 10.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2대 주주 이기도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정몽준 뭐 의원이 대선에 관련된 물은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뭐 떼어내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고요. 또 현대건설이 다시 현대 그 어떤 그 현대차 그룹으로 좀 품으로 돌아가면서 일단은 그러한 연결에 있어서 또 현대건설에 대한 그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씩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바로 차트 상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그 초보자 분들께서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일단은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돌파가 딱 나오고 상한가 이후에 다중 눌림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분히 그것이 지금 이제 눌림목 이후에 좀 상승을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지금 그런 자리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종목이라는 생각에서는 2,400원을 잡아드리는데 조금 더 갖고 가실 분들은 2,400원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는 조금 더 시세를 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시초가가 지금 그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로 밀렸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매매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LG 디스플레이가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중기로 본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눈앞에 뒀거든요. 예. 예. 저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부분 좀 당황스럽네요. 좀 중기적으로 나간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예.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조금 뭐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죠. 그래서 예, 오늘 앞으로, 종목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통운인데 제가 오늘 코오롱인더와 대한통운의 그 두 종목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중국 수혜 관련주인데 어제 그 중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코오롱인더보다는 대한통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자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통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육상, 해상, 택배 사업 등을 하면서 국내 최대 물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우지수를 보기 전에 다우 운송지수를 보듯이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 동향을 볼 때는 대한통운의 마찬가지로 실적 그리고 매출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게 최근에 또 호재거리가 M&A 호재가 있죠. 포스코, 롯데, CJ그룹에서 지금 현재 그 대한통운을 좀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M&A 증시에서 영원한 모멘텀이 실적 그리고 M&A 중에서 M&A가 지금 M&A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 한번 넘어가서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시기 전에 수급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한통운 같은 경우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소외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소외됐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지만은 그만큼 따로 독단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신 쪽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M&A에 관한 부분은 조금 내부자 거래인 만큼 알기 힘들지만 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유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10만 5천원 부근에서 눌림목을 형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금 그 11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돌파를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매수가를 일단은 11만원 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수가를 말씀드리지만 제시한 매수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11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21선이 있는 10만 3천원 정도 부근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12만 5천원인 전고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라. 단기가 아닌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지수가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온 2131선을 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김상란 대표님.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방눈이 다 내린 뒤에 아무도 밝지 않는 그 눈밭과 같은 상황입니다. 마치 보면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은 있지만 선뜻 발이 나가지는 않죠. 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발자국을 외국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잘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신세계를 향한 이 행보를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는 연이틀 외국인만 따라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말을 바꿔봤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세는 생각보다 강하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30포인트 60일선에서 조정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80포인트 조정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중 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생각보다 강하고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연동하는 움직임 하시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